안녕하세요. 쑥쑥 안숙입니다. 광교노인복지관은 마세의 지원 자원봉사 나눔 사업으로 11월 한달 동안 역량 강화 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7개의 봉사단 중 우쿨렐레 봉사단과 수지뜸 봉사단을 만나봤습니다. 광교노인복지관에 언제부터 오셨나요? 한 5, 6년도 더 됐을 거예요. 광교복지관 초창기부터 우쿨렐레 강사로 여기서 활동을 이제 사실은 어르신반 네. 위주로 그렇죠. 수업을 하려고 했지만 네. 어르신반들이 모집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성인반과 네, 초등부 우쿨렐레를 네. 오후에는 저기 네, 프로그램에 초등부 오전에 성인반 네. 호응도가 좋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자까지 있고 네. 엄청 회원들이 많이 계셨었거든요. 아. 근데 현재도 약간 몇 년씩 배우는 고정 멤버들이 지금 네.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예, 다 올스톱이 되면서 회원님들이 막 문자로 언제 우리 다시 만날 수 있어요? 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많았어요. 이게 복지관에서 그 저희가 이제 어르신 동아리 활동을 1년 동안 계속 해왔거든요. 제가 지도하면서. 네, 네. 그래서 그 회원님들 위주로 이제 그렇죠. 뭐 11월까지 하는 거예요? 네, 너무 쉬고 계셔가지고 아, 맞아. 한 달만 이제 네. 특강으로 기분전환 하시라고 네. 이제 수업을 진행하셨던 것 같아요. 네. 이제 저희 앞으로 이제 두 번 남았거든요. 사회에서 지금 오늘까지 두 손톱을 그리면 손톱이 네, 되는 것이요. 손톱 그리시고 그다음에 이제 요게 요 뭐야? 차글차글한 거 이렇게 그리시면 돼. 자기 손 보고 날 보지 말고 손 이렇게 네. 손 보면은 여기는 이제 짜글짜글했잖아요. 여기 요거 요걸 그리시는 거예요? 이거. 예. 그러니까 이제 짜글짜글은 좀 이렇게 여기 보세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보세요. 여기 손 내 손 이거. 예. 보시면 거기는 좀 이렇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시는 분이 있죠. 네, 저는 그 고려수지팀 동수원 지혜를 맡고 있는 김을순입니다. 네. 봉사단 역량 강화를 위해서 이렇게 재교육에 와서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기에서 이제 공부하신 분들이 이제 먼저 수지뜸을 배우셨던 분들이에요. 그랬는데 제가 다시 이분들한테 그래도 사람이 이제 세월이 흘러가면 또 잊어지는 것도 있고 그래서 다시 재교육을 통해서 광교노인복지관에 봉사를 함에 있어서 좀 더
더 이제 정확하고 어르신들을 잘 케어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어떤 실력을 갖출 수 있도록 이렇게 기회를 제공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한 제가 최선을 다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교육을 함으로써 이분들의 실력을 더 향상시킬 수 있고, 이래서 저도 감사하며 이분들이 이제 이 사회봉사를 위해서, 광교봉사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더 실력을 갖춘 전문봉사단으로 거듭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